저는 진짜로 화 뭐 이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한테 삐지고 이런 적 없는 진짜, 사람이야. 이건 진짜. 그건 진짜. 난 누구한테 삐지질 않아. 뭘 삐져. 그 입장이 있는데 다. 얘가 이러는 거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전혀 그런 건 없어. 그러면은 웃게 만들면 될까요? 아, 그럼, 그럼. 좋다, 좋다. 그래, 그래. 여기 추가가 뭐예요? 그 어디서 유리한 거예요? 아니, 이제 뭐? 원래 데뷔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멤버 이름을 그러니까 정하게 되는데 너는 추! 정해주셨구나 그냥? 네. 그냥 추! 한 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안면 근육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설마 성이 있겠지? 그래서 김추인가요? 김추요? 김추인가요? 원추, 원추. 김지우니까 김추인가요? 아니면 뭐 무슨 출까요? 그래서 그냥 추야. 그래서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돼요. 추계처럼. 네. 근데 유리한 게 아니라 그냥 추인데요. 지우여서 지우, 지우, 지우. 네.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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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아, 지우라는 추. 아, 그렇구나. 그건 아니에요. 어떠신? 이거 남발하네. 요즘 신은 짤모자라고 하시는데 팬사인회 같은 걸 하게 되면 팬분들을 만나게 되면 신이 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나 막 안녕하세요 하게 되면 이게 짤로 남아요. 동작 크게 크게 하니까 계속 하트 뭐 이렇게 남게 되면서 아유 이런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손동작이 많으시네. 맞아. 원래 예전부터 네, 저희 거야? 부모님이 엄마가 성악을 하시고요. 손동작.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버지도 많은 손동작이 행복해하세요. 그럼 됐다. 행복한 행복한 완전 유전자는 다 가져왔네. 다 가져왔어. 아버지 행복해. 아버지 행복해. 아버지는 애교가 진짜 많으세요. 아버지 그렇구나. 그럼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짤이 어떤 짤이 있을까요? 저 놀면만이 나와서 이렇게 선물이에요 했던 짤. 아 맞아 나 봤어 봤어 봤어. 뜨로 보는 거 오늘 처음이에요. 정말요? 예예. 잘 아세요? 알죠, 제가 알죠. 와, 진짜 선물이에요. 슈! 아니, 근데 그거 예능이나 이런 데서 우리들도 누가 실물을 보니까 미인이세요 뭐 이러면 사실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지 몰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물이에요 라고 하니까 맞아. 와, 다르다.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할래. 아니, 원래 개그우먼들은 특히 예쁘다고 하면은 예쁘다 한번 해주세요. 은혁 씨, 실물 너무 예뻐요. 민망해서. 민망해서. 귀여워. CF를 찍었는데. 어떤 CF를 찍었나요? 다르다 달라. 저는 이온 음료 감사하게 이온 음료. 아~ 치킨이랑 치킨. 그다음에 패션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이온 음료 광고 찍을 때 첫 광고기도 했고 단독이 너무 걱정이 돼서 역대 그 선배님들이 CF를 다 찾아봤어요. 진짜 토끼 눈 뜨고 계속 이렇게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네,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어떡하냐 저떡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엄청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멘트 하기까지 짤이 40개가 나왔어요. 최고다 진짜. 성격이 다르다. 오래 보고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지치네. 홍연아 씨도 추 씨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랐다면서요? 제가 추 씨랑 같이 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찐이다. 풀옵션이 다 장착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뭐 처음부터 시작까지 계속 그래. 걸어올 때부터 없을 때도 카메라 없을 때도 뭐 편하게 식사하세요. 근데 이 친구가 젓가락을 너무 귀엽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때도 머리를 자꾸 깜짝 놀랐어. 이미 풀장착이 되어 있는
덩어리였어요. 왜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 친구 이러죠. 가끔 또 흉내 낼 거 아니야. 얘 그러지? 그렇지. 얘도 그러지? 너무 진짜. 아니 제가 근데... 심야 괴담에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만 해 있지. 얘하지. 너하지. 얘하지. 우리 같이 합시다.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선생님은 걱정했었어요. 그쵸? 네.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니야, 싫어하지. 결이 안 맞는 거. 맞아요. 아니, 뭐 내가. 제 인생을 내가 좀 하니까 피해를 줬으면 아니, 전혀 그렇진 않아. 그 선생님도 계속 웃고 계세요? 어? 네. 웃고 계세요? 아니, 근데 나는 약간 조금 이렇게 모든 옆에. 애교 파괴자. 좀 이렇게. 나는 그냥 조금 이렇게 정적을 좋아하거든. 정적, 정적을 좋아해. 난 사이언스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추가 그. 또 본인만의 엄격한 룰이 있다고요. 애교에도. 어? 애교에 룰이 있어? 제가 반발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이제 막 다가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이제 안녕 막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아 이거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구라 선배님 같은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보고 다가가요. 보고? 가는 보고, 가는 네. 보고. 눈치 보는 거 중요해. 네, 보고? 그리고 이제 아, 약간 이렇게 톡하고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눈치 보는 거 중요해. 갯벌에 있는 이제 키조개처럼 약간 그래. 이렇게. 그래요.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조금 금방 지치실까 봐 이제 한번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끝!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아,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안 하는구나. 저전용 모드로 이제. 요즘 새로운 예능 MC 중에서 본인의 그 어떤 그런 애교를 제일 잘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재석 씨가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어, 표정이 달라지네. 아, 괜찮아. 유재석 씨가 또 엄청 막 기뻐하고.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다 저는 오늘 라디오스타 나오고 다 진짜 잘 받아주셔서 행복해. 요 오늘 아까 진짜. 아니야 이건 가짜야. 콧물이 안 나왔어. I'm a liar. I'm a liar. 네 진짜예요. 귀엽다. 이거는 다가가 진짜예요. 그럼 화난 사람 풀어주는 방법 한번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이거 뭐 대상자는 정해졌죠. 제가 늘 앵그리한 상태잖아요. 말씀드리는데 저는 진짜로 화 뭐 이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윙크해 빨리. 일에 있어서 그런 거지 사람한테 삐지고 이런 적은 없는 진짜,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그건 진짜. 난 누구한테 삐지질 않아. 뭘 삐져. 그 입장이 있는데 다. 얘가 이러는 거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전혀 그런 건 없어. 그러면은 웃게 만들면 될까요? 아, 그럼. 그래, 그래. 뿡 하지 마요! 뿡 하지 마요! 나는 꿈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알았다고. 왜 너 이렇게 죽상하고 있니? 난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제발. 죽상하지 마요. 네, 내가 더 죽상 안 할게. 가수로 데뷔한 게 엄마 때문이라고요? 저는 엄마가 어렸을 때 컬러링이 비욘세님이 헤일로였거든요. 그거를 어릴 때요? 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 듣지도 못하겠는데 그거 계속 따라 부르다가 오디션 곡도 다 그렇게 붙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노래방 가도 헤일로 부르고. 되게 어려운데? 헤일로 한번 지금 처음 불러주면 안 돼요? Everywhere looking now I'm surrounded by your embrace Baby, I can see your halo. Pray don't fade away. Halo, halo. 계속 정수리를 뿌려. 방금 비욘세 상상하면서 느낌이 왜? 비욘세가 또 귀여워졌다. 뿅 하라는 거야. 귀여워졌어, 비욘세가. 애교 때문에 난감할 때도 있다고요? 정색을 하는 게 좀 힘들어요, 무대에서. 정색? 네, 저희 그룹이 약간 좀 카리스마 있는 무대에서 정색을 하셨구나. 저희 그룹은 이제 무대에서 좀 멋있어야 되고 이제 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라 선배님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코스 있고 둘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저기 좋은 예가 있는 게 그 오마이걸의 효정이가 항상 웃어. 맞아. 항상 웃는데 그 친구의 힘이 어떤 퍼포먼스가 약간 좀 이렇게 네. 몽환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자기는 그런 상황이 웃고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웃는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웃는 거지 뭐. 근데 저희 그룹은 웃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무대에서도 저번에 한번 이제 I'm so bad 해야 되는데 제가 I'm so bad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 이렇게 사진에 멤버들 다 해야 되는 저는 웃긴 거 어떻게 여기 네. 입을 못 담으나? 입만 담으도 입만 담으면 되잖아. 이번에 저 좀 분노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신세계를 영화를 봤거든요. 아, 이 분노 연기를 네, 위해서 신세계를 봤어요. 신세계 네. 영화를 보나요? 들어와! 들어와! 아, 들어와! 이분, 뭔가, 오므려봐. 너무 계속 가겠는데. 황정민 씨 아이언버전. 너무. 그거 혹시 할 줄 아세요? 그러면, 아,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아. 담배 하나 정도는 피고 주워도 되지 않겠나. 대사가 딕션이 성대모사 최악이네요. 대사도 들리고 느낌도 들리고 다 다르네요. 아, 그래요? 들어와 하도 안 들어와. 네. 최근에 직업이 바뀔 뻔했다고요? 오. 어떤 한 방송에서 멤버들이랑 게임 같은 걸 하다가 개인기를 하게 되는데 퇴사짤이라고 그 이누야샤 네네네. 나오는 가영이 성대모사를 하다가 안녕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네, 한번 실제 들려드릴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와, 똑같아! 와, 진짜 똑같아! 와, 진짜 똑같네! 와, 최고야. 감사합니다! 잘하네! 와, 그 목소리 너무 똑같다! 실제로 성우분까지 만나 뵙게 돼가지고 와. 너무너무 영광스럽게도 그 성우분께 살아오시면서 하셨던 그런 성우까지 배우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너무 있어요. 단비나 뭐 아니면 아 단비! 네네네! 단비 거야! 단비 거야! 쭈쭈바베나! 약간 이런 와.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약간 땡깡 톤이야. 그래서 아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와, 잘해. 오, 잘해. 맞아요. 그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나 곧 들어올 거야. 맞아요? 신세계 더빙만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와 들어와. 아주 더빙하기 딱 좋은 날이구먼. 아니야.